안녕하세요. 술을 마시신 시민, 술맛 탐구가 술미입니다. 오늘 준비한 술은요, 낙화주입니다. 자, 그럼 짠! 알콜도수 6.5도. 전 인터넷으로 구매했고요. 750ml에 7,000원. 경남 함안군의 비돌 양조장에서 만듭니다. 소비기한 2개월. 전 제조된 지 약 16일 정도 된 술이고요. 첨가물 제로. 무농약 찹쌀과 물, 누루, 비돌에서 만든 효모가 들어가고요. 드범비는 이항주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찹쌀을 고온에 구워 만든 로스팅 탁주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노동지 사탕 맛이 난다는 리뷰가 많더라고요. 이 로스팅 탁주가 생겨난 계기가 재밌는데요. 우연히 고두밥을 줍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타버린 거예요. 근데 아까워서 그냥 술을 빚었더니 맛있더라. 그래서 개발해서 낙화주가 탄생이 됐다고 합니다. 함안에는 낙화놀이가 유명한데요. 긴 줄에 쑥가루를 넣어 만든 낙화봉을 여러 개 매달아 불을 붙이면 불꽃이 떨어지면서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낙화주의 이름은 낙화놀이에서 따왔다고 하고요. 자, 그럼 리뷰해 볼게요. 첫 잔? 한 잔만! 오늘은 첫 잔 두 잔만이 될 것 같은데요. 요 맑은 부분 먼저 맛을 볼게요. 층이 확실하게 분리가 돼 있어서 윗부분이 굉장히 맑을 것 같습니다. 약간 누룽지향? 밥 탔네? 닿네?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생각보다 새콤한 향이 좀 나요. 달아요. 엄청 달고 왜 누룽지 사탕 맛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럼 섞어서 마셔볼게요. 밥내라 그럴까요? 살짝 그 탄내? 그게 조금 더 진하게 나요. 그동안 맡아온 다른 막걸리의 향기랑은 또 다른 느낌이 있네요. 향기에서는 적당한 산미가 느껴지는데 맛은 그렇게 산미가 느껴지지 않거든요. 첫 잔, 한 잔만! 탄산감? 제로. 제가 사실 이 탁주를 3일 전쯤에 먹어봤었는데 그때랑 맛이 또 달라요. 오히려 지금 단맛이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때 먹었을 때는 좀 맹맹한 느낌이 강하다 생각했는데 오늘은 또 맹맹한 느낌이 잘 안 드네요. 그래서 오늘 그 일부러 매운맛을 준비했거든요. 약간 숭늉, 아침 햇살, 그 누룽지 사탕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맛이에요. 굉장히 달아요. 저번에 먹었을 때는 단데 밍숭밍숭한 느낌이 강했거든요. 밍밍한 느낌? 근데 지금은 달면서도 고소한 느낌이 있어서 맛있게 좋습니다. 바디감은 적당한 것 같고요. 탄산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 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달고 탄산감 없고 굉장히 부드러운 맛. 재밌는 건 제가 3일 전에 먹었을 때랑 또 다른 느낌이라는 거. 이 코너 같은 경우에는 첫 잔 한 잔만, 막잔 한 잔만, 그리고 첫 잔에서의 맛과 마지막 먹었을 때 또 맛을 리뷰할 건데요. 제가 사실 얘를 한 3일 전에 먹었을 때 총 점은 7.5점? 근데 지금 현재로서 오늘 탁 먹었을 때 점수는 8.5점. 알코올감은 전혀 안 느껴지고요. 6.5도지만 6.5도면 일반 막걸리보다 한 0.5도에서 1.5도 정도 조금 나가는 편인데 도수감이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전 개인적으로 적당한 탄산감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달달한 음료수 같은 느낌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안주는 불닭볶음면입니다. 막잔 한 잔만! 숭늉의 느낌, 누룽지 사탕의 느낌, 탄산감 제로. 단수를 좋아하면 추천. 탄산이 없어 밍밍할 수 있다. 바디감 보통, 목넘김 부드러워, 알코올향 제로. 개인적인 취향으론 여기서 탄산만 좀 있으면 완벽했을 것 같아요. 술미의 개인 점수, 오늘의 점수 8점.